1801년 신유박해 때 박해를 피해 머루산으로 섬에 들어 약 15년 동안 외부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신자촌을 떠나드는 생존장수 전재수에 의해 밀고가 되고 한동 진영으로 잡혀가서 이때가 이제 어뢰의 박해가 시작되는 해였죠. 13명은 대우 감령으로 가게 됐습니다. 끝까지 앉아 신앙을 전거하다 대구 간덕정 현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궁매 기습지는 해발 550에서 600m의 산 정상부에 형성된 매우 희귀한 산지습지로 동식물들에게 안정적 피난처를 제공하여 38,000제곱미터의 작은 습지지만 434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로 영양군에서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